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지금 찍을 영상은요, 먹방 따라하기예요. 유튜브에 보면 먹음직스러운 먹방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항상 보면서 저도 한번 먹방을 해보고 싶다 하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처럼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안영미 씨나 박소연 언니처럼 소식도 하지 못하고 딱 적당량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먹방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번 따라해보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먹방님은 웅이님, 희밤님, 야식이님, 그다음에 문복희님, 찌양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햄지님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햄지님은 직접 요리를 해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햄지님 레시피를 제가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햄지님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영상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 먹을 음식은 고추장 아치, 김치, 오이지, 감자조림, 계란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선이에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원래 이거보다는 밥을 더 많이 먹는데 골절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양이 좀 줄었어요. 아무래도 활동성이 적으니까 먹는 양도 줄어드나 봐요. 생선을 바로 구워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아침에 한 따끈따끈한 계란말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이 딱 맞아요. 저희 집은 아침을 거의 저 혼자 먹어요. 신랑이 가끔 먹을 때가 있는데, 신랑은 콤브레이크에서 먹고 가더라고요, 가볍게. 아침을 먹는 게 부담스럽대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나 딸도, 원래 요즘 애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혼자 잘 차려 먹고 있습니다. 정말 잘 먹었어요. 오늘 하루도 아침을 잘 먹었으니까 오전에 회사 나가서 일 잘하고 여러분들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제발.